고기 방류하러 가십니까? 네. 아, 고기 여기 어디 저장을 해 놓으시는가 봐요? 그렇죠. 아, 여기로 저장해 놨구나. 아, 여기구나. 여기는 철갑상어랑 장어. 저쪽은 얘기요? 네. 오늘 2차 방류. 2차 방류는 철갑상어 맞죠? 네. 오전에 메기 방류 하셨나요? 네. 메기 방류. 옹달샘 같은데, 옹달샘. 네, 이제 제압수로다가 그러니까 수납을 시켜갖고 물 엄청 깨끗하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낚시터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낚시터 정말 예쁘네. 이게 몇 킬로나 갈까요, 한 마리? 이거는 2킬로 안 돼요. 한 2.5킬로 정도. 2.5킬로 정도. 이런 사이즈 큰 것들은 어저께는 대물 들어갔고, 아, 어우, 야. 바닥에 한번 나와보세요. 우와, 막 돌아다니네. 얘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네. 와. 이거 이제 중간 사이즈. 이게 중간 사이즈? 네. 더 큰 게 있어요? 어깨 들어간 거는 메다 이상 되는 것들. 오, 메다 이상. 낚싯대 부러지겠네, 완전히. 여러분, 보시는 분들 손맛보시라고 작은 건 오드리는 거고. 아, 손맛보. 네. 철갑상어 잡았다. 그거 느끼시라고 드리는 거고. 그럼 오후 방류는 몇 시에 또 가십니까? 6시요. 6시. 어, 지금 추석 저기라서. 아, 추석 선물로. 예. 네. 오늘 다, 고생 있는 거 다 바꾸는 거죠. 그 남겨놓은 거는 뭐, 남겨놓아야 뭐. 네. 남김없이 오늘 방문하신 겁니다. 네. 철갑상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낚시터 이름이 뭐죠? 양평 PC랜드입니다. 아, 양평 PC랜드. 야, 네. 정말 예쁘네, 낚시터. 감사합니다. 야, 진짜 와보니까 물도 맑고. 네, 1급 청정수예요. 아, 1급 청정수. 네. 좀 소개 좀 한 바퀴 쫙 해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예. 어우, 쟤는 이름이 뭐예요? 감자예요. 감자. 저희 PC랜드 마스코트. PC랜드 마스코트 감자. 야, 감자야. 근데 감자 같이 안 생겼다. 아, 정말요? 이쁘게 생겼네. 여기 매점. 아, 매점이요? 네, 매점. 매점부터. 여기 매점. 오, 매점 좋으네. 안녕하세요. 이거 관리실. 관리실. 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낚시. 아, 여기가 매점이에요. 아, 매점이요? 네, 여기 이제 아, 낚시 도구 있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리고. 이버류 결제하시면 바가지랑 네. 수건. 아, 바가지랑 수건. 네, 다 드리고 있어요. 그 뜰채도 있고. 네, 뜰채랑 뭐 스마트찌. 스마트찌. 저희가 주로 이제 메기 낚시터다 보니까 네. 가지채비를 많이 사용하세요. 아, 그래, 채비 가지채비 판매하시나? 네, 네, 이게 가지채비 두 개 이제 보통 사용하세요. 예, 아, 가지채비. 네. 사용하고 스마트찌나 스마트 캐미 사용하시고. 네, 네. 보통 네. 그렇게 사용하세요. 아. 그리고 케미도 따로 판매하시고? 네네, 다 있어요. 아, 간단하네, 여긴 그러면. 지렁이 뭐 이런 것도 다 판매하시고? 네, 지렁이, 청지렁이, 새우, 미끼는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하고요. 아... 떡밥은 저희는 청정수다 보니까 아예 네.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아, 떡밥은 네. 사용 안 하시고? 네네. 네. 이쪽 들어오시면 네. 여기 수면실 이제 어... 낚시하시다가 네, 힘드시면 쉬다 가시라고. 어... 여기 어둡긴 해도 어, 깔끔하네. 여기 안에 이제 이불이랑 이불이랑 다 있고요. 네, 이불이랑 이제 온수 매트도 다 깔려 있고요. 온수 매트도 네, 다 선풍기도 다 있고 여기가 좀 다 어둡게 해놔가지고 아, 주무시게. 네네. 아,
여기 전등도 다 꺼놨거든요. 아, 되게 외부에 있는데요? 식당 안에 있네요, 여기는? 네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열어둬요. 24시간. 24시간. 편하게 주무시라고. 네. 뭐, 과자도 팔으시네, 과자. 네, 과자랑 컵라면. 아, 과자, 컵라면. 네. 그럼 이제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게. 아, 여기 충전기도. 네, 준비돼요. 커피도. 전자레인지 커피. 네. 저녁은 뭐가 돼요? 밥. 근데 낚시터 안에서는 취사 금지죠? 네, 취사는 방갈로 안에서만 아, 가능. 방갈로 안에서만? 네. 어, 방갈로도 있던데 참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네. 다 자대고 뭐고 다 갈아왔어요. 아, 자대고 네, 뭐고 다 시설을. 네, 새로 다른 거예요, 시설을. 자,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어, 방갈로 예쁘네, 나오면 또 시원한 게. 아, 방갈로요? 네. 방갈로 안에 저희는 이제 방갈로 앞에서는 취사 다 가능하시고. 아, 방갈로 앞에서? 네, 숯불도 다 피우실 수 아, 있으세요. 네, 불멍은 안 되겠죠? 불멍도 돼요. 아, 불멍도 가능하다고? 네, 탁자 안에서 작게 하시는 건 가능하시고. 아, 작게? 네, 이제 따로 들고 오셔서 하시는 네. 건 어렵긴 하세요. 여기도 손님이 계시네. 네, 오늘은 네,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네, 여기도, 여기 손님이 비어 계신가요? 네, 오늘 꽉 차 있긴 해서. 네. 잠시만요. 여기 잠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서 이제 바베큐 다 해드시고 여기서 바베큐 해먹고 네 어, 숯불 피워서 뭐 다 해먹고 숯불 하셔도 되세요. 네. 또 여기 이제 밤에 어두우시니까 아, 등도 있고 네, 등 이제 키시고 식사 보통 하세요. 네. 아, 좋으네 여기서. 이제 안에는 전기 판넬이랑 바닥에 전기 판넬이랑 네, 다 깔려있고 냉장고 냉장고 TV 에어컨 최고 중요한 게 에어컨입니다. 다 있어요. 아, 야 진짜 시원하네. 좋은데 이제 이불이랑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 이불도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불이랑 베개 다 있어요. 베개 다 있고. 총 방가루가 몇 개나 되나요, 여기? 저희는 총 6개 있어요. 6개? 네. 사이즈는 비슷비슷하죠, 다? 네,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아, 있어요. 크게 차이 안 나고? 네. 아, 여기도 손님이 들어와 계시네. 오늘은 다 차가지고. 그니까. 이제 또 방갈로 앞에 바로 주차할 수 네, 있게. 네, 주차할 수 있어서. 네, 빼놨어요, 저희가. 제가 또 여기다 차대나면 상관없죠? 아,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아, 여기 또 놀러 오신 분이 계시고. 네, 네. 아, 완전히 숲속이네, 숲속. 아, 저 왜 저 집이 마음에 드네,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여기요? 네. 여기는 이제 좀 프라이빗하게 네. 앞에가 이제 막혀있다 보니까 좀 혼자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여기가 캠핑이어도 되겠네, 캠핑. 많이 즐기세요, 오셔서. 그러니까 캠핑. 네. 이제 여기는 2층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고요. 아, 위에 또 주차장 또 있어요? 네네. 어, 거기도 방갈로가 있나 그럼? 아니요, 여기는 방갈로는 없어요. 아, 방갈로는 없고 주차장만? 네, 주차장만이요. 주차장만 있고. 그럼 방갈로 지금 여기 현재 이렇게만 있으신 거구나. 네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게 5개, 네. 그리고 뒤쪽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가 네. 아예 떨어져 있어서 네. 좀 단체로 많이 오세요. 단체로다가? 네. 네. 어, 손님 많으시네요, 오늘. 네, 오늘 그래도 좀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죠. 낚시터 네. 야담하고 이쁘고 뭐 진짜 좋으네. 아유, 누구십니까? 엄마예요. 사장님. 여기는 낚시대 칸수는 어떻게? 저희는 토요일만 40대 이하 2대 편성이고요. 아, 토요일만? 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0대 이상 장대 허용하고 있어요. 아, 장대 허용. 네, 몇 대까지요? 보통 장대 치시면 58대까지는 치시는데 58대까지? 네, 근데 중간에 라인이 걸리니까 아, 중간에 라인이 걸리지 않는 칸수 범위 내에서 네, 보통 그렇게 허용하고 있고 아, 장대 피시면 한 대까지만 허용해드리고 아, 있어요. 한 대까지 장대 피면? 네네. 어, 여기는 개인 방갈로처럼 생겼네. 여기. 이것도 여기도 이제 저희가 들어오면서 다 공사를 했었는데 네. 여기 원래 두 자대만 있었어요. 자대가 아, 요런 게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네 자대로 늘려서 이제 가족 단위로 가족 단위로 그럼 네, 다 비용을 다 내야 되는 거네. 그러면 들어오면 아니죠. 이제 낚시 하시는 분들만 아, 내세요. 뭐 한 분이 들어오든 네, 세 분이 한 분이 들어오시든 세 분이 들어오시든. 아, 전 또 개인 자대인 줄 알았네. 아, 아니요. 근데 자대 안에 시설 좀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어, 네. 가볼까요? 가보시죠. 그리고 이제 오실 때 지금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 아, 중이긴 한데 다리 공사를 해가지고 예. 네, 여기 물이 많이 넘쳤어서 작년에 지금 다리 나라에서 공사하시는 거라 예. 이제 공사 끝나면 다리로 이제 아마 아, 길이 들어오기, 뚫릴 거고요. 네, 들어오기 편하겠네. 네, 그리고 이제 양평에서 버스 타고 넘어오셔도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아, 들어오시기 편하실 거예요. 오시기에 수도권에서 진입하기도 좋은가요? 여기? 네, 편해요. 아, 수도권에서 보통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1시간이면 다 오시니까. 아, 수도권에서도요? 네네. 가
가깝네, 한 시간 거리면. 네, 많이 멀진 않아요. 네. 저희 일단 수도는 이제 다 공사하면서 개인 수도, 1인 1수도 만들어놨고. 아, 이렇게? 네. 오, 여기서? 이 수도는 이제 다 지하수라서 드실 수도 있으세요. 아, 먹어도 되고요? 네네. 그럼 요, 그럼 뭐, 물바가지 저기서 뜰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네, 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오, 저기 향수하셨네, 저기. 아, 저기 한번 가봐야지. 아이고. 오, 메기구나, 메기. 메기 향수하셨네. 저희는 자대에서 음식, 버너나 이런 거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셔서. 아, 취사는 아예 네. 불가능? 여기도 이제 평상 하나 준비해 놓은 데서 이제 식사하실 수 있게. 아, 여기 평상에서? 네. 여기서 취사는 안 되겠죠, 또? 여기서 취사는 이제 버너 정도는. 아, 버너 정도는 여기 평상에서. 아, 이거 하나인가요, 딱? 네, 여기 딱 하나. 아, 너무 이쁘다, 낙지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여주 손님도 계시고. 네. 저쪽에 한수. 메기 같은데, 메기? 네, 메기예요. 메기 잡으셨네, 메기. 네. 어디 몇 마리나 잡으셨나? 이쁘네, 메기. 깨끗하잖아요? 네, 깨끗하네. 물이 깨끗하니까 뭐. 물 진짜 깨끗하네. 그럼 이렇게 메기 잡으시면은 여기 손질도 해주시고. 네, 손질 다 해드리고 있어요. 매운탕 끓여달라면 매운탕도 끓여주시고. 네, 매운탕 해드리고 있어요. 매운탕, 그 다음에 찜. 찜은 없고 메기는 이제 매운탕만 있어요. 매운탕만 있고. 네. 어, 그리고 가을에 송어 하시면 송어회. 네, 송어회 이제 떠서 가실 수 있게. 아, 가지고 가실 수 있고 여기서 드시고 가셔도 되고. 네네. 네. 메기 매운탕, 철갑상어 잡으면 뭐 어떤 식으로? 철갑상어 보통 회 많이 떠가시고요. 아, 회를 떠가거나 여기서 네. 먹거나? 네, 여기서 드시기도 하시고. 떠가지고 가시면 이제 그 손질 비용만 받으시고? 네, 손질 비용만 받고 있어요. 아, 메기도 손질해달라면 손질 비용만 받으시고? 네네, 맞아요. 아, 장어도, 매운탕 끓여달라? 네, 장어도 이제 손질하시면 아, 손질 장어도 비용. 포 떠달라면 다 포 떠주시고? 네, 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 좋으네, 진짜. 그 철갑상어는 이제 네. 보통 가져가시면 손질 네. 안 해서 가져가시면 네. 보통 이제 지리로 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지리로 매운탕이 네네. 아니고? 네네. 아, 철갑 지리? 전 처음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정말요? 지리가 네. 이제 철갑 뼈가 다 오돌뼈예요. 아~ 그래서 이제 뼈를 다 드실 수 있어가지고. 아, 그럼 저런 식이구나. 저 아구 그 오돌뼈 있는 네네, 식으로. 맞아요. 아~ 끓여서 드시면 다 오돌뼈라서 다 씹어 드실 수 있으세요. 아, 다. 이쁜 배도 하나 있네. 나룻배. 이제 뭐 떨어지 막 걸리시고 이러면 아. 건져드려야 돼서. 여기 사장님 같으시? 저요? 네. 아니에요. 집에 하면 나와주십니다. 얘가 아까 감자를 감 니가 감자야 고구마야? 감자. 감자 왜 도망가? 감자. 유기견이어서. 아, 유기견이었어요? 아, 여기도 1인 좌대가 있네, 여기? 네, 여긴 2인 좌대예요. 2인 좌대? 아, 오늘 네. 여기서 한번 촬영해볼까요? 네, 여기서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한번 촬영해볼까요? 네. 저 외반을 써도 상관없나요? 카드채비 아니라도? 외반을 쓰셔도 괜찮은데, 이제 확률적으로. 네, 확률적으로. 네, 많이 좋진 않죠. 아무튼 아주 카드채비 무서워가지고. 이게 가지채비를 쓰셔야 네. 고기가 떠있는 위치를 알 수가 있어서. 가지채비 쓰시는 게 유리하세요. 아, 카드채비 쓰시는 게. 네네. 쓰는 게 유리하고. 네네. 네. 수도권에선 보통 1시간 거리면 다 오시고 계시고 저희는 일단 물이 깔끔하다 보니까 이제 메기, 장어, 철갑상어 같은 건 다 드시는 음식이잖아요. 다 이제 깔끔하니까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제 조사님들 오시는 조사님들 불편함 없이 낚시하실 수 있게 자대 넓이도 많이 넓혀놨어요. 저희가 공사도 다 하면서 깔끔해졌고 청결을 일단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도 편안함. 일단 조사님들 오셔서 불편사항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편하게 즐기면서 낚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PC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